민간 개발이란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아니오로 답해 주십시오. 성남 아니 예 아니오 말고도 다른 답이 얼마든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기 이 집회 가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 사진이 제 얼굴이 거기 있습니까? 제가 친절하게 기억을 복원시켜 드리겠습니다. 저 김은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지사님 근데 제가 듣다 보니까 그 유동규가 자살약을 먹고 누워 있었다. 그렇게 본인밖에 알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잘 아세요? 그분이 어쨌든 우리하고 전혀 인연 없는 사람이 아닌데 하여튼 제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아는 사이 아니겠어요? 누가 그렇게 보고를 주셨어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세요? 네. 얼마 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그 유동규 실장하고는 지사님 폰이 아닌 다른 폰으로도 통화를 하신 적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이 유동규 실장의 소식을 전해주는 건 어떤 경로입니까? 문자나 아니면은 전화라도 보고를 하나요? 그래도 한때 같이 일하던 사람이니까 네. 관심이 없을 수는 없을 테고 그때 알겠습니다. 신문에 네. 뭐 누워서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 뭐 그래도 평생을 차관급으로 키워오시면서 입지전적인 인물로 만들어 주셨을 텐데. 뭔 급이요? 아니 입지전적인 인물로 만들어 주셨죠. 자 이제 대장동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회의 내내 토건 비리 세력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민간 개발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답을 할 길 주시면서 예, 예. 질문하시면 어떻습니까? 대장동 원주민들에게 이재명 지사님이 영웅으로 불렸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적어도 2010년 6월까지는 말이죠. 왜냐하면 부진했던 민간 개발을 확실하게 추천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 약속하신 적 있으세요? 제가 당시에 LH가 그 공공개발을 하고 있는데 너무 주민들에 대한 향포가 많아서 민간 개발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적 있어요? 원주민들에게? LH가 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 민간 개발이란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아니오로 답해 주십시오. 성남 아니 예, 아니오 말고도 다른 답이 얼마든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정문에 오셨던 많은 원주민 보셨겠지만 그분들이 이재명 지사님이 결국은 원주민들도 등지고 떠나신다 생각해서 저한테 이 한 장의 사진을 주고 갔습니다. 이 사진은 이재명 지사님이 그렇게 막았다는 환지 방식 채택하라고 하는 그 집회입니다. 그 집회에 이 지사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민간 개발 약속했고 그리고 환지 방식과 관련해서 주민과 함께했습니다. 자, 2009년 11월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당시 말씀을 드리면 LH가 여기 이 집회 가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제가 안 보이니까 한번 보여주시죠. 2009년 11월입니다. 지금 여기 제가 그때 무대 옆에 선거를... 이 지사님이 계시다고 그분들이 기억했어요. 오래돼서 바랬지만 그 제 사진, 제 얼굴이 거기 있습니까? 이 안에 있습니다. 이따 한번 와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그분들이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는 시장 선거를 두 번째 나올 때여서 주민들 표 사람들이 만나 있는 곳은 다 가서 인사하죠. 네, 그럼 어떤 말씀하셨는지 제가 친절하게 기억을 복원시켜 드리겠습니다. 들려주세요. 당시 참석하셨던 분들 이야기입니다. LH 물러가라고 집회를 시작하는데 민간 개발 찬성은 다 주민들 침내라. 네. 뭐 이렇게 몇 번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민간이 지금 땅 계약까지 다 했는데 근거가 없다뇨. 뭐 동료 질의 중입니다. 하냐. 그렇게 해서 힘을 실어줬죠. 이 시장이 되면은 뭐 대장동 사업은 일사천리로 가니까 그 힘으로 차라리 선거 운동이나 도와달라고 뭐 이래서 주민들 나가서 명함 돌리고 선거 운동도 그랬죠. 원주민들은 그대로 살고 싶었는데요. 200만 원 조금 넘는 시익에 헐값 수용을 당했고 그분들은 정든 터전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쫓겨난 분들 2주택지 비싸게 치르고 나서 대출을 떠안은 그 자리에 정진상 그리고 이재명 지사님을 도와줬던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릴까요? 근데 너무 혼란스럽네요. 당시에는 LH가 공공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주민들로서는 그 이전에 LH가 성남시에서 저지른 악행 때문에 LH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엄청 높았습니다. 제가 취임한 후에도 LH가 일방적인 횡포를 너무 많이 부려서 아시는 것처럼 LH와 충돌해서 저희가 불법 시설물 철거를 했던 것도 아마 영상에 남아있을 겁니다. 그렇게 불신이 깊은 상태에서 이미 LH가 공공개발을 강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권익을 최대한 반영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었고 그래서 아마 제가 성남시 주도의 민간개발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이 LH가 시행하고 있던 것만이 아니고
가능하면 개발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적정한 보장 또는 주민들의 적정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참여를 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LH가 부당한, 과도한 횡포에 가까운 공공개발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 반발을 공감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집회에도 가끔씩 갔던 것 같은데 제가 거기에 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민간이 100% 이익을 갖는 방식의 개발을 동의하겠다는 아니었고 아까 뭐 말씀하신 데 보니까 환지 뭐 이런 말씀하시던데 하여튼 여러 가지 방식의 주장이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당시에 해당 지역에 주택이 꽤 있었습니다. 주택. 이런 경우는 일부는 환지 방식으로 하고 일부는 수용하는 방식으로도 일부 타협할 수 있겠다는 생각들을 그때 했던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설명해줘야지. 지금까지 시험금이나 출처도 없는 녹취록 가져와서 국정감사장에서 증언을 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한 다음에 증언을 합니다. 그 증언을 녹취해와 가지고 그 사람의 말을 여기서 트는 건 증언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아까 한 말에 대해서 위원장께서도 충분히 확인하시고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이분도 고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그 잘못된 그 증언에 대해서 증인이 답변할 이유가 없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저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개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민주당에서 오늘 오전에도 이 같은 영상을 틀었었고 그리고 JTBC에서도 민간 개발을 심지어 그동안에 대장동 원주민들을 속여서 땅을 샀던 남욱마저도 이재명 지사의 민간 개발 추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같이 지난 국토부에도 이런 원주민들의 뜻을 담아서 얘기했다는 한 말씀 없다가 오늘 이렇게 무언가에 굉장히 아파하시는 것처럼 갑자기 의사 일정을 엉망으로 만드는 건 저는 이거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료인의 발언에 화가 나시더라도 상대를 존중